안녕하세요. 진현수입니다. 인텔이 CES를 통해서 신형 CPU인 엘더레이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곧 신제품 노트북들이 출시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으실 거고,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에 빠지죠. 이 신제품들을 기다렸다가 구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더레이크 CPU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 CPU들로 인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노트북들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대 엘더레이크의 경우는 기존의 인텔 CPU 라인업에 비해서 조금은 복잡해진 부분이 있죠.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것은 U버전과 H버전이었습니다. U는 울트라 로우볼테이지를 의미하고 TDP 15W를 사용했었고요. H는 하이 퍼포먼스를 의미하고 TDP 45W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U버전 CPU가 장착된 제품은 주로 슬림형 제품이나 논게이밍 제품들이었고, H버전 CPU가 장착된 제품은 주로 게이밍 노트북이나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CPU 사이 포지션에 P버전 CPU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출시되기 이전에 개발 단계에서는 U28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출시는 P버전으로 되었고, P는 퍼포먼스의 약자를 따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TDP는 28W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TDP 15W의 U버전, 45W의 H버전으로 구분되었었는데, 이 중간에 28W를 사용하는 P버전이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복잡해져서 제품을 구매할 때 고민이 조금 더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엘더레이크 CPU가 빅니틀 구조를 사용을 하면서 기존의 CPU에 비해서 뭔가 조금 어려워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2세대 엘더레이크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CPU의 구조입니다. 기존의 것과는 조금 다른 빅니틀 구조를 사용하고 있죠. P버전의 CPU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i5, i7 공통적으로 4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전력은 28W인데 최대 전력은 64W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죠. 진한 파란색이 P코어고 하늘색 부분이 E코어입니다. P는 빅코어, E는 리틀코어, 그래서 빅 리틀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샘플로 표시된 코어 그림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피코어의 그림은 한 개의 코어를 나타내고요. 이 코어는 네 개의 코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코어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CPU의 코어고요. 이 코어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주로 사용이 되던 아톰 CPU와 동일한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구조를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기존의 타이거레이크 CPU 플러스 아톰 CPU의 구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아톰 CPU의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거 하나 더 붙여놨다고 해서 얼마나 더 큰 성능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엘더레이크에 새롭게 적용된 스레드 디렉터라는 기능 때문인데요. 기초적인 수준의 작업은 E코어로 배당을 하고, 높은 퍼포먼스가 필요한 작업은 P코어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각각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OS입니다. 스레드 디렉터를 윈도우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엘더레이크의 경우 윈도우 11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수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기존의 CPU에 아톰 CPU를 추가로 붙이면서 빅리틀 구조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사용 전력이 높아져 버렸다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전력 사용을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코어의 경우는 한 개 코어가 평균 1W에서 최대 1.5W 정도의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됩니다. 이 코어가 8개니까 평균 8W에서 최대 12W 정도의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P코어는 20W에서 최대 전력 52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력 소모의 면만 본다면 P코어는 기존의 U버전 CPU와 거의 동일한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 거기에 E코어가 추가로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전력 사용이 많아지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단점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로는 바로 발열이 심해진다는 건데요. 동일한 사이즈의 CPU가 더 높은 전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은 올라갑니다. 성능이 올라가는 만큼 발열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발열이 올라가면 히트파이프와 쿨러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러면은 제품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쿨러가 커진다는 것은 소음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발열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니까
쿨러가 조금 더 커져서 소음이 커지고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아무래도 전력 사용이 더 많으면 배터리가 더 많이 먹고 사용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휴대성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H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H 버전 중에서 먼저 출시되는 라인업은 TDP 45W의 제품들입니다. i5는 4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지고 있고, i7과 i9은 6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H 버전도 사용 전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TDP는 기본 45W로 되어 있는데 최대 사용 전력은 115W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CPU와의 비교에서는 상당히 높은 전력을 소비를 하게 되죠. 이것도 P코어와 E코어를 기준으로 사용 전력을 구분해 보면 E코어가 기본 8에서 12W 전력을 사용하니까 P코어는 37W에서 최대 100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전 세대와 비교를 해본다면 타이거레이크 H35 버전 플러스 아톰 CPU가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라인업상으로도 엘더레이크 H45 버전은 타이거레이크 H35 버전의 후속 라인업입니다. 11세대 타이거레이크의 H45 버전과는 네이밍이 같아서 혼동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같은 라인업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사용 전력이 115W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걱정거리이기는 합니다. 사실 게이밍 노트북들이야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충전기를 항상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용 전력이 높은 부분은 성능적으로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게임 성능에서 약간의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게임이나 뭐 고사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퍼포먼스 코어의 성능이나 물리적인 계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실제로 이게 타이거레이크 H45 버전보다는 물리적인 코어의 계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제품이 출시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유출된 뭐 벤치마크 점수를 봤을 때 상당히 높게 나오던데 이게 성능이 낮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건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이게 벤치마크 점수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벤치마크 점수는 P코어 플러스 E코어, 이피션트 코어의 점수를 그대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높게 나왔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퍼포먼스, P코어의 성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과연 벤치마크 점수와 비교해서 믿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인가? 이게 무조건 다 이런 게 점수가 다뭐 퍼포먼스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벤치마크 점수만 이제 믿어서 이 제품의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정확한 내용은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CPU의 물리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약간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윈도우 11에서 이 엘더레이크의 빅리틀 구조를 얼마나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엘더레이크 CPU가 출시된 노트북에 윈도우 11을 깔아서 얼마나 원활하게 잘 구동이 되는지, 이게 확실해진 다음에 구매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